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. 큰 힘이 됩니다. 김어준의 부친상이 있나 본데요. 아, 빈소가 대단하네요. 여당에 힘 있는 사람들 조기가 쫙 사진 보이시죠? 우와. 아, 막강하네. 역시 김어준이네. 이 사람들 보통 이제 조화 이런 거 보내는데 보통 조기는요 일반 장례식장 가면 느낄 수 있지만 그 동문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학이면 대학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동창회 조기가 다 옵니다. 배달이 동문회에서 보내죠. 그리고 이제 그 단체 예를 들어서 뭐 회사면 회사 아니면 이제 뭐 정치 뭐 민주당이면 민주당 이렇게 그렇게 오는데 야 여기 야 이건 진짜 장관이네요. 그 대선 주자 그 다음에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의 조기가 쫙 나열돼 있네. 야, 이 모습 제가 꽤 그래도 상가집 많이 가고 정치인들 상가집도 많이 갔는데 야 이런 모습은 이제 처음인데요. 이 평생에 이렇게 조기만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엄청난데요. 근데 이제 앞에 보통 이제 학교 동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저 뒤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재명 김경수 박영선 양승조 뭐 그냥 쫙 대권주자 뭐 에? 이런 사람들 김두관 에? 자, 최문순 쭉 나열되어 있네요. 와, 저 대단한 정청래 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사진을 보니까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돼 있네. 어허, 이 양반 장관 사표낸 지가 언젠데? 그리고 서울시장 떨어지고 이거 왜 이런 걸 보냈지? 저기 지금 장관 아니에요. 전 장관이지. 오, 그리고 김경수 이야 이거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뭐 하여튼 조기는 보내는 거지. 근데 이거 저 수정해 주세요. 예, 박영선 씨 지금 전직 장관이지 지금 장관 아니에요. 이런 거 막 보내면 안 됩니다. 이거 누가 보면 지금도 장관인 줄 알 거 아니야.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사표 낼 때는 언제고 조기는 자기 아직도 장관이고 싶으세요? 이러면 안 되지. 누가 보면 진짜 지금도 장관인 줄 알 거 아니야. 이거 쫙 구경하면서 들어가요. 전문객들이 아 박영선 장관도 보내셨구나. 그런데 이거 헷갈리지 이러면 이거 바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정청래 이야 참 꼴불견이다. 이 참 얼마나 라부를 하는지 아,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. 오늘 오후 4시경 김어준 총수의 아버님이 별세하시오다. 이렇게 쓰셨네. 김어준 총수구나. 참나. 아니 뭐 오늘 저 그래도 아버님 상을 당하셨는데 김어준 총수의 비판은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총수라고 불러주시고요. 근데 정청래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씁니다. 아 1년 전 이제 어머님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 이러면서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조문을 받는다 이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이런 거 보통 이제 동문들에서 우리 저 동기동창회 보면 이게 총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이제 전달하고 그러거든요. 김어준 씨의 이제 총무 역할 하나, 비서 역할 하나, 정청래가 언제서부터?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. 야 여기서 김어준의 힘을 느끼네. 아 어제 저녁 상황의 사진인데 아 이거면 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서부터 얼마나 많은 그 이쪽 편으로는 또 조화는 미쳐 놓지도 못해 자리가. 조화는 찌그러져요. 조기만. 와. 하, 대단하네. 그러니까 지금의 실세 파워는 김어준 그리고 총수님이라고 아까 정청래도 그랬으니까 김어준 총수님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열 보니까 요 조기도 서열대로 나요. 아 여기 이제 딱 보니까 그 안에 아마 문재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당대표의 그 뭐 조화나 뭐 이런 게 들어갔겠지 안에 조화가 쫙 이렇게 그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고요. 요 조기로만 봐서는 이재명서부터 시작되네. 요거의 서열 순이에요. 요거 잘 보시면 요 정치인들은 요 서열 받기잖아요.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. 이 배치를 이재명, 그 다음에 김경수, 아, 그 다음에 최문순, 이 대권 주자잖아요. 여기까지.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아직도 중소기업 벤처 장관인 줄 아는 박영선. 그렇구나. 아이고. 이래서 오세훈 시장도 우리 우파가 그렇게 교통방송, 편파방송 이거 김어준 잘라라 잘라라 해도 못 자르는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쫙 도요를 하는데 어떻게 자르겠습니까? 오세훈 시장 역부족이네요. 오세훈 시장님 뭐 역부족인데 할 수 있겠나 뭐. 아,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본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는 걸로 하고요. 제 오늘 핵심은 박영선 씨 전 장관입니다. 현 장관으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
수 있는 조기를 이렇게 막 보내시면 안 되고요. 그다음에 정청래 씨, 이게 뭡니까 이거? 자제하세요 좀. 아무리 저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렇게 아이고 일개 저 방송인의 총무 하듯이 비서 하듯이 이게 뭡니까 이게 쭉 도열한 모습 이거 보기가 거시기 하군요.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어우 역시 삼손이네. 아 대단하네요. 파워. 나도 그러면 오늘부터 좀 이거 좀 길를까 여길 좀 길를까 어떻게 파워가 어디서 나오나요? 저는 그냥 코로 코르케 쓰다듬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 대단하네 힘이. 아 근데 상을 당하셨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.